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는 코트입니다. 한 주간의 개같은 소식들로 인사드리는 오늘의 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콘돔 판매량의 진실이라 그래요. 보통 콘돔과 모텔 하면은 이걸 떠올리기 쉽겠지만 콘돔 판매가 많은 이유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장식용으로 풍선을 불어 꾸미기 위해 쓰기 때문이라고. 아, 그래서 콘돔 판매량이 크리스마스 때 많았다. 그럴싸하네요. 모텔 같은 경우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구역 예배를 드릴 장소를 모색하다 보니 수요가 부족해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PC방에서 친구들이랑 게임하거나 집에서 부모님이랑 케이크 먹으면서 여유롭게 보내곤 한다. 연인들끼리 보내는 달콤한 크리스마스 같은 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환상을 심어주기 위한 연출이거나 SNS에 좋아요를 받기 위해 억지로 행하는 주작이다. 단골 회장국집이 문을 닫아서 딴 데 갔는데 실망이네요. 같은 8,000원 가격인데 그 가게는 밥도 돌솥으로 줬다. 고기양도 두 배로 많았는데 200g 뼈 빼고 여기는 100g 정도다. 그 뼈가 아니고 올 때부터 살이 발라져 있었다. 아, 저울에다가 뼈를 잰 거야? 현장에서 잰 건가? 직접? 식탁이 딱 식당 식탁인 것 같은데 저울을 개인적으로 들고 다니시네요? 시나요? 네, 이러네. 와, 이거는 좀... 아니, 뭐 이용돈도 아니고 해장국집 이렇게 어디가 제일 가성비가 괜찮나 뭐 이런 거 조사하고 자료 남기는 것도 아니고 굳이 이렇게 저울 가지고 이렇게 뼈 무게 재고 100g이고 200g이고 이렇게 추한 짓거리. 나는 참 그래, 이게 알뜰한 거랑 추접스러운 거랑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추접스러운 짓거리죠. 댓글에도 이러네요. 장사가 쉬운 게 아니네요. 사장님 힘내세요. 여친 없다의 백퍼검. 저 정도면 일행도 없을 듯. 알뜰한 거랑 추접스러운 거랑은 좀 구분하고 삽시다. 예, 이건 아니지. 요즘 인싸들 5대 음식이라 그래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괴식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방송을 한번 해봐도 유튜브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나나랑 김치를 먹는다 그러는데 잘 익은 바나나 위에 김치를 얹어갖고 먹으면은 김치랑 커스타드를 먹는 느낌이래. 으아, 참. 근데 묘하게 궁금하긴 하다. 차가운 고구마 느낌이라나? 김치 위에 얹어 먹는? 콜라밥은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알 것 같은데 굳이 내가 실행을 안 해봐도 알 것 같아. 콜라랑 밥 처먹는 거는 이거는 박준영 씨 벌써 예? 식도 진입 실패. 뱉어버리잖아. 단 음식을 좋아한다면 괜찮을 듯. 콜라 맛 불량식품 먹는 느낌이다. 근데 불량식품도 이 맛이면 안 팔려. 이거는 불호가 많죠. 그죠? 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자, 다음. 수박이랑 쌈장. 아니, 수박이랑 쌈장 먹으면 이걸 어떻게 같이. 와, 이거는 진짜 이거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걸까? 이거는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 수박은 일단 무조건 여름철에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백숙집 같은데 계곡에 가까운, 이제 계곡에 근처에 있는 백숙집에 간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주는 이제 고추 찍어 먹으라고 쌈장 주는데 거기다가 그냥 실험으로 수박을 쌈장에다 찍어 먹은 거야. 먹었는데 오, 이거 괜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나도 해볼까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서장훈이 좋아해. 심지어 천상의 오이를 만난 기분이래. 이거 콜라밥보단 낫겠지. 콜라밥은 무조건 불어고 수박 껍질까지 먹겠다고 이렇게 먹으면은. 야, 근데 쌈장에다가는 뭘 찍어도 먹어도 맛있지 않을까? 이런 식이면은 이거는 근데 사실 수박 자체도 너무 맛있고 쌈장도 어디다 먹어도 맛있어. 난 심지어 쌈장에다 밥 비벼 먹는 사람도 봤어. 쌈장은 어디다 먹어도 맛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지? 치트키야, 쌈장 자체가. 나는 피자 끄트머리 남은 꼬다리도 쌈장에다 찍어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 거기 쌈장에다 찍어 먹으면 어떨까?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아닌가? 그건 좀 아니야? 아, 별로야? 아, 알았어. 수박이 가장자리 부분은 무조건 쌈장에다 먹겠다라고 하시네요. 만약에 쌈장이 있다면. 자, 다음. 라면이랑 마요네즈랑 먹기. 마요네즈를 한 덩어리를 짜가지고 라면이랑 같이 이렇게 국물에다 완전히 풀어가지고 먹는데 이거 무슨 맛일까? 졸라 느끼할 것 같은데? 러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다고 나도 얘기를 들었어. 도시락 있잖아. 네모나게 나오는 컵라면. 그게 러시아에서 엄청 인기가 있대. 거기다가 마요네즈를 딱 풀어갖고 먹으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맛있다고 자주 먹는다고 하더라고. 유행이래. 먹어보니까 똠양꿍 느낌이 난다 그러네. 똠양꿍. 나 똠양꿍도 안 먹어봤어. 국물도 맛있다. 진짜 맛있다는데? 제가 라면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혁명입니다. 이러는데. 아이스크림이랑 참기름이랑. 와, 이건 진짜 못할 짓을 하네 자꾸. 아이스크림 딱 보니까 저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데 여기다가 참기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와, 진짜 맛있대요. 땅콩엿 카라멜을 먹는 듯한 느낌이래. 근데 이 지랄 할 거면 그냥 땅콩엿을 먹으면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이스크림에다 굳이 참기름 뿌려 먹어서 와 이거 무슨 맛 난다 이러지 말고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으면 되지 않아? 왜 이걸로 굳이 다른 맛을 낼라 그럴까? 그냥 아싸 할게래. 그래 그냥 아싸 하자. 인싸들이나 먹는 거라고 하니까 그냥 아싸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 코코카카. 여자가 무서워하는 시계라고 하네요. 무슨 시계일까? 아! 이건 좀 선 넘는 게 아닌가. 여자분들이 아시네 근데 이거를. 여자들도 일본 야동을 봤다는 건가? 일본 야동 중에 이제 기획물 중에 이런 기상천외한 것들이 아이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탑워치의 스탑 버튼을 딱 누르면은 AV 내용 중에서 아나운서가 이렇게 옷을 단정하게 딱 입고 속보를 하고 있는 와중에 스탑을 딱 누르면은 말하다 딱 멈춰요. 그러면 이제 그 남자 배우가 투입이 되면서 별짓을 다 해요. 엘리베이터 내 에서도 별짓을 다 하고 이런 느낌이죠. 이런 장난도 치기도 하고 그래요. 예. 군대 간 동생의 노트를 빌렸는데 거의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같네요. 보니까 야방 도중에 엘리베이터 탁 타가지고 잠깐 방송 끊겼을 때 데이터 잠깐 끊길 때 그때 다들 한두 명씩 나와가지고 자, 색, 보 이렇게 하면서 치면은 재밌게 잘 놀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음 볼게요. 2019 미스 유니버스 우승자. 아 이거는 제가 소신발언 하자면 PC가 묻었네요. 예. PC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PC가 이제 여러분들 정치적 올바름이라 그래가지고 전 우리나라 꼭 페미니즘 마냥 전 세계적으로다가 논란이 많았어요. 인어공주 영화 실사화할 때도 논란이 많았죠. PC 논란. 게임계도 PC로 물들고 있고 다행히도 음악 쪽은 아닌데 영화 쪽이나 이제 이런 쪽에서도 PC가 묻네요. 추가 지난 3년간 우승자분들이라고 합니다. 2018년 우승자분이시고요. 2017년 우승자분이시고요. 2016 우승자분이시고요. 아 물론 사람들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죠. 근데 아 이건 참 뭐라고 해야 될지 난 좀 아닌 것 같아. 주차된 차를 아이가 긁었는데요. 상견례 하러 온 차고 차주가 양가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러 왔다가 아이가 잠깐 나간 사이에 남의 차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 CCTV에 고스란히 남았다 그래요. 궁금한 건 그런데 누가 봐도 자동차로 긁은 게 아닌 제 자동차 보험으로 대물 처리가 가능할지요.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현명할지. 이게 보배드림에 올라온 글인가 봐요. 그러니까 애새끼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요. 이왕 이렇게 벌어진 거라면은 뭐 보험 처리해야지 어떡합니까? 어휴 많이 긁었네요. 좀 차를 사랑하시는 보배 회원분들 들은 진짜 빡 도는 짤인가 봐요. 많이 격양이 됐는데 배풀이 이렇습니다. 뒤지게 패서라도 애 교육을 똑바로 시키기 바랍니다. 상대 차주는 뭔 날벼락이야. 평소에도 저러다가 이번에 CCTV 때문에 빼박 걸린 듯. 애 관리 잘하세요. 기록이고 나발이고 저라면 사업소에 넣고 렌트풀로 다 땡김. 아직 미성숙한 애라서 그럴 수 있지라는 쉬운 생각으로 넘기지 맙시다. 진짜 집 주변 차들 원인 모를 테러 맞고 부들거리는 차들 꼭 있을 것 같네요. 다만 안 걸렸을 뿐. 와 사진 봐라. 평소 다른 차에도 그러고도 남았겠네. 오늘은 운이 나빠서 걸린 거고. 댓글에 근데 너무 격양됐다. 개패듯이 패야 된다니 애를. 이 친구 좀 말을 심하게 하네. 어떻게 개패듯이 패냐 애를. 아니 여러분들도 너무 뭐라고. 에이 차문 좀 긁은 거 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애새끼 교육 똑바로 이제 평소에 시키는 게 맞는 거지. 코트 차문을 긁는다. 내 차문을 저렇게 긁어놨다 그러면 저는 예 개패듯이 패진 않을 거고요. 상식적으로 처리를 하겠죠. 예, 어떻게 개패듯이 패니까. 자 넘어갑시다. 탑을 코트 MC 흑수죠. 요즘 랩하고 싶어. 저를 주제로 이제 영상을 작업하는 친구들이 유튜브에 이렇게 몇몇 있는데 자작글이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팬이 만든 거라서 저작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랩을 처음 해보는 타블입니다. 막 취한 것처럼 랩해 알라우 아크바르. 이 새끼 봐라. 얼음에는 몰라도 베베는 베는 베는 와 베네 요즘 랩 빌레레 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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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붓붓자가 한 방에 정리해줬고요. 한 손에는 AK 머리 잽을 들고 탱크 타고 극장으로
달리고 달린다 달리는 달리는 나의 All about it All about it All about it I love it. I love it. 50만 년 전 와 족같이 생겼네. 아 죄송합니다. 아니 진짜 엿같이 생겼네. 와 진짜 개같이 생겼. 50만 년 전에 다 이렇게 생겼다고? 와 아니 차라리 원숭이가 낫겠다. 와 코 봐. 이 뒤지네 진짜 이거. 이 얼굴에서 저 진화를 한 거라고. 안경을 쓰니까 안경 써도 족같은데? 어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넘어갈게요. 예. 추억의 장난감들. 스피드왕 번개. 미니카. 난 이거 있었어요 집에. 예, 겜보이 있었어요. 이 구슬동자죠. 구슬동자 옛날에 애니메이션도 있었고 장난감도 팔고 그랬는데 유물 수준이네. 케이캅스 이거는 뭐 각독인가? 콤파스? 그런 건 같은데. 소고 뭐 캐스터네츠 요즘도 이런 거 하잖아 초등학교 때는. 그지 소독차가 이게 진짜 안 좋은 건데 애들이 연기 막 나니까 좋아가지고 뛰쳐다니던. 저도 초등학교 때 이후로는 뭐 본 적이 거의 없네요. 요즘은 이런 거 동네에 돌아다녀도 꼬맹이들 못 따라다니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릴 것 같은데. 냄새 심해. 독해. 저 냄새 은근히 독한 냄새 같아. 페이프 사탕이다 뭐다 뭐. 이거 유명한 일화 있죠? 이거 되게 맛있었는데 꼬맹이가 가루채로 그냥 냅다 들이마셔가지고 이 기도가 막혀갖고 죽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판매 금지됐어요. 이거 참 재밌었는데 이게 아마 그 선생님 아 우리 코딱지 친구들 이랬던 아 그 코딱지가 아니라 맞나? 영만 선생님이었나? 아무튼 그 선생님이 나와서 광고했었는데. 소풍 가면은 이렇게 이런 것들 파는 잡상인분들 좀 계셨어. 대다 불법이지. 근데 이걸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너무 재밌긴 했어. 시간 잘 가고. 이제 이런 건 조금 비쌌어. 이건 거는 그냥 모양 맞추기 하는 5세에서 한 7세 애들이 즐겨 할 만한 그런 놀이기구였는 이런 저 장난감이었는데 이런 건 가격이 되게 비쌌어. 왜냐면 원목이라서. 좀 사는 애들 집에 이런 게 바구니에 담겨있고 그랬지. 비싸 이거. 드라큘라 이빨. 이거 뽑기에서 나왔는데 재밌으니까 애들이 입에다가 이거 뽑기에서 나오자마자 그거 까가지고 입에다 쑤셔넣고 이거 침 질질 흘리면서 아 이지랄 했었는데 이거 고무 냄새 좋대. 이거 진짜 고무 냄새 뒤졌거든. 이거 옛날엔 진짜 무법 천지였다. 그지? 지금 이거 입에 넣으라면 넣겠냐? 이거 입에다 질겅질겅 하고 다니겠어?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도 모르고 성분 같은 것도 안 나왔는데. 이거 반지. 사탕 반지. 난 이거 끼고 옛날에 이게 그 저 캡틴 플래닛이라고 미국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땅, 불, 바람, 물, 마음 해가지고 걔네들이 다 이렇게 반지를 끼고 다녀가지고 거기서 아마 유래된 게 아닌가. 보석 반지가 걔네들이 다 반지 들고 다니거든요. 힐리스 이거 세븐이 유행시켰죠? 돌아와줘 멀지 않다면 아직 나를 사랑한다면 아직까지 난 그 자리에 널 기다리고 있어. 예. 이거 유행일 때 타다가 애들 뒤통수 많이 깨졌는데 이거 되게 위험했어요. 힐리스 이거 철봉에다 이렇게 매달려가지고 하는 거 이거 진짜 되게 보기 안 좋다 이건. 씨발 여기다 달아놓은 거야. 개보기 싫다 진짜. 오 요요 옛날에 유행이었죠. 이거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네도 태우고 뭐 강아지라 그래가지고 막
보냈다가 막 하고 옛날 요요 유행이었는데 지금은 찐따템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요요로 막 사람 때리고 막 그랬어요. 졸라 멋있었는데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지금 왜 이렇게 개찐따 같은지 모르겠네. 요요 대회도 있고 그랬어. 맞아 맞아. 얘가 아마 볼트론, 아 볼트론 아니고 저 다간인가? 뭐 합체 로봇 3-4만원대 파는, 예, 문구점 가면은 이제 장난감 이런 거 많이 팔죠. 3-4만원대 골드론인가? 그리고 이 반지가 진짜 웃겼는데 이 반지를 사가지고 끼고 있으면 이게 아마 나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기분에 따라서 반지 색깔이 바뀐대요. 우울할 때는 파란색, 파란색으로 딱 변해있고 그러면은 민수구이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그 색깔에 맞춰서 나 우울하지 않거든? 근데 갑자기 파란색으로 변했어. 그럼 내가 우울한 것처럼 행동을 하고 막 그랬었어. 약간 그때 이제 중2병 오기 딱 전이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키가 확 크면서 좀 약간 성숙해졌었거든요. 2차 성징이 좀 일찍 왔는데 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거 끼고 다니면서 약간, 예, 중2병 놀이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화났을 때 빨간색 되면은 야 보이냐? 건들지 마라?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 이 선생님, 이 초등학생들 이런 완구 제품이나 이런 것들 CF는 항상 이 선생님이 많이 하셨었어. 저 펭귄 게임 저 남극 탐험 그 노래. 이 팽이 칠 때는 나는 이미 커 있어가지고 이 팽이를 쳐본 적은 없는데 우리 때는 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팽이 그 팽이 그거였는데 이거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요거 되게 싸고 100원으로 가성비 재밌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아. 특히 철퇴 이거 거울에다가 졸라 붙이고 끄트머리 잡고 받아라 이야 하고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잘 붙을 것 같은데 남의 차에다가 이거 막 붙이기도 하고 그러고 놀았었던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잘 늘어나가지고 나 이거 이건 진짜 야, 이 필통 개 오랜만에 본다.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축구 게임인데 이거 있는 애들 짝꿍이면은 진짜 시간 잘 갔어요. 옛날에 그냥 간단하게 요거 그 이제 하키 볼 같이 생긴 거예요. 여기다 딱 놓고 요거 막대기로 툭툭 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패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골을 넣는 거지. 근데 여기 조금이라도 가 있으면은 그거는 얘한테 공이 가는 거고 여기 중간에 공이 딱 가버린다 그럼 그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가져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을 거야. 이거 캡슐 뽑기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었는데 100원짜리 뽑기가 있고 200원짜리 뽑기가 있었는데 얘는 조금 200원짜리 뽑기였어. 요거 딱 까면은 그 공룡 뼈대 이렇게 해갖고 나오는 거였는데 공룡알 200원짜리 뽑기 안에 있었던 거. 야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이거는 이제 샤프 같은데? 척척이 이거 생각 많이 나네요. 이거 뱀 만들어갖고 놀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고 이거 보고 오잼이라 그랬었던 것 같아. 왜 얘가 오잼이지? 아 만득이구나. 오잼이가 아니라 아, 미안합니다. 예. 만득이 만득이 맞아. 팔 때 이름 자체를 만드기로 내놓은 거지, 그지? 그래. 이거 참 경박스러운 개 같은 장난감이었는데. 이거 끄트머리 이게 무슨 용도냐면 우산처럼 생겼잖아요. 야 아무짝에 쓸모없는 진짜 근본 없는 장난감으로 내가 기억을 해요. 조잡스럽게 생겼어 일단, 그지? 저 끄트머리 손잡이 잡고 땅에다 놓고 그냥 앞으로 걸어가는 거야. 그럼 얘가 나비 날개짓을 해. 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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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이거 진짜 개 같은 장난감이었어. 크기도 크고 쓸데없이. 맞아 이거 족 같은 소리 냈었어. 이거 딱딱딱 소리 내면서. 이것도 생각나네요. 이거는 저 안에 이제 그 액체에 담아가지고 잘 늘어나고 이것도 콘돔으로 만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얘는 진짜 콘돔으로 만든 거 맞아요. 얘는 진짜로 콘돔으로 만든 거 맞아. 그래가지고 판매 중지당했어. 옛날에 콘돔에 관한 속설이 있었는데 거부갈이 있었잖아요. 거부갈 같은 경우는 콘돔이 아니었어요. 근데 얘는 진짜 콘돔으로 만들어가지고 버려진 콘돔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거 판매 중지당했습니다. 이거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좋다고 이거 막 물고 빨고 했던 애들도 있었죠 예전에. 야 근데 이 구슬 참 그지? 이 구슬 참 오랜만이다. 요거는 이제 진짜 아는 사람들 많이 없을 것 같아. 지금 요즘 애들이 무슨 구슬 치고 놀았겠어. 놀이터 가면은 이제 모래가 자박하게 쌓인 그런 곳에서는 절대 안 되고 약간 평평한 그런 길로 돼 있는 그 특유의 길이 있어. 갈색 땅에서 치기 참 좋아. 그저 아파트 1층에
그런 데서 많이 쳤었어. 이거 아주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랬었죠 예전에. 이거 가장 많이 쓰인 곳이 어디냐면은 짝꿍 여자의 의자야. 거기다가 이거 탁 올려놓고 장난치려고. 근데 그 여자애들도 사실 알거든. 딱 보면 뭐야 막 쳐버리는 게 맞는데 여자애들도 연기를 받아줬어. 이제 내가 헤헤 이거 뱀 여기다 놔두면 얘 놀래겠지 그지? 앞에 있는 애랑 같이 해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놓고 화장실가 딱딱 들어와가지고 딱 이제 의자 딱 땡기고 야 의자에 뭐 있는데? 이러면 아 소리 지르고 뭐야 이거 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어렸을 때 뭔가 합을 맞춰줬던 거 그런 거 그런 느낌이었어. 리액션이 좋았어. 여자애들 리액션 보는 용도. 이거 레이저 포인트는 되게 재밌었던 거. 이건 진짜 나 재밌게 잘 가지고 놀았던 것 같아. 하루 종일 갖고 놀아가지고 배터리가 금방 날았었던 것 같은데. 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좀 약간 위험했었죠. 그래가지고 못 팔게 했었는데 레이저 포인트. 이 매미 자석은 그죠. 이것도 아는 분들 있을 텐데 그냥 이거 잡고 그냥 위로 탁 던지면 그러니까 약간 떨어뜨려 놓은 다음에 손가락 사이에 껴놓고 한 대에 팍 던지면 지들끼리 막 연병질환하면서 막. 이상한 되게 시끄러운 개 같은 소리 내면서 막 떨어지면 탁 잡고 올렸다가 탁 잡고 그렇게 가지고 놀았던 매미 자석입니다. 이것도 기억나요. 복도식 아파트 있잖아. 밖에 드러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이거 돼 있으면 만들어가지고 묶어가지고 위에서 딱 던지면은 야 내가 이거 위에서 던지면 네가 잡아 알았지? 알았어. 자 간다. 잡아 이렇게 위에서 딱 던지면은 난 밑에서 우와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 천천히 떨어지는 거야. 낙하산 같이 천천히 떨어지는데 보면서 애들 위에서 우와 밑에서도 우와 이러고 잡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예. 뭐 핑클 카드 예 예전에 뭐 야구 선수 카드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모았던 그런 그런 카드네요. 다이어리도 유행이었죠. 다이어리 초등학교 6학년 때쯤에 이게 유행이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뭐 스티커 붙이고 뭐 별거 다 했었어. 이 다이어리에다가 글은 안 쓰고 요상한 것들 막 붙이고 다니고 그랬었어. 야 진짜 다 아는 것들이네. 그러니까 오 진짜 많네요. 꼬꼬까까 서양 남자랑 결혼할 수 있다. 절대 못한다. 근데 이렇게 생겼다. 에드워드 폴롱인데 누가 못하는데 씨발 똥먹기 100억 받기 아님? 아니 일단 내 데려와봐. 백인들이 다 자살상각도 아니고 판녀를 왜 만나주냐? 니들은 못하는 거 맞음. 좀 약간 동양 여자들이 백인 남자들을 좀 많이 좋아하는 경향이 보이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중국에 20대 여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쇼핑몰 서비스라 그래요. 이제 백화점에 딱 들어갔는데 1층에 이런 것들이 즐비해 있는 거야. 쇼핑을 딱 하기 전에 뭔가 혼자 온 중국 여자들이 팔짱 끼고 같이 다니고 뭔가 좀 그런 느낌을 내고 싶어서 이거 근데 은근히 아이디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30분 단위로 일정 금액을 QR코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빌리는 서비스인데 지나친 신체적인 접촉은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 백화점 내에서 같이 돌아다녀주고 팔짱을 이렇게 빌려주는 비용을 QR코드로 결제를 하는 거지. 굉장히 신박한 서비스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예, 성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중국에선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하니. 그리고 이제 특히 인기인 게 이제 백인 남자들이라 그럽니다. 솔직히 지금 방송 보시는 여성 시청자분들 이마트에 이런 거 있으면은 어떨 것 같아요? 30분에 2만원 근데 존잘이야. 왜 나를 얘기해? 나는 안 하지. 나는 방송에도 얘네보다 돈 많이 버는데 내가 왜 저기 가서. 나는 그리고 안 팔려. 나는 있잖아. 나는 안 팔려. 난 저기 가가지고 있잖아. 맨 끄트머리 구석에 구석탱이에 내가 짱밖에 있을걸? 계속 하루 종일 서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안 팔리지 얘들아. 내가 저기 어떻게 가냐. 채용 불가야 일단. 나는 정육 코너에 있어야 된다고? 씨발 말 진짜 존나 심하게 하네 진짜. 뒤질라고. 오늘자 고깃집 설. 혈육에도 가차 없는 노인. 배를 울려가지고 달려가서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니까 공깃밥에 거의 코박쥐 가던 급식 새끼가 숟가락으로 밥공기를 탕탕 때리면서 치고 뻔히 바라봄. 어우 너무 싸가지 없는데? 오우 열받기 이전에 급식 새끼가 이딴 짓 한다는 거에 얼탱이가 터져갖고 존나 허탈해져 있는데 한 2초 멍 때리고 있는데 땅땅 한 번 더 쳤대. 그래갖고 속으로 아이 씨발 새끼 커서 판사 될락하나.
우리 가게는 매니저 형 허락하에 손님이 족같이 굴었니? 그럼 너도 족같이 해 라는 그런 룰이 있었대. 그래가지고 나도 족같이 해주려고 했는데 같은 테이블에 식사하시던 할아버지가 일어나서 앞접시로 급식새끼 대가리를 거의 부셔버리듯 쳐버렸대. 두 대 치고 앞접시가 박살났대.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이랬대. 이 호러 쌍놈 새끼가 어디서 배 처방 버릇이야. 애비한테 그렇게 가르치나 사과 안 해! 밥상 분위기 이후로 거의 초상집. 할아버지는 연신 직원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고 손주 새끼가 못 배워 처먹어서 미안하다고 학생 이렇게 사과까지 하셨다고. 계산할 때 앞접시 값으로 만 원 더 주고 갔다고. 괜찮다고 하는데도. 오늘은 틀이 아닌 어르신을 보았다. 이야 훈훈하네요. 나는 약간 꼴불견이 내가 고깃집에서 예전에 이제 연애하던 시절에 느꼈는데 여자들이 좀 약간 이거는 한 번쯤은 느껴볼 법한 일인데 남자친구가 같이 있을 때는 나한테 친절하고 나한테는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택시기사나 종업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종업원이 잘못하거나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되게 퉁명스럽게 하고 말을 되게 싸가지 없게 하는 거. 저도 어떤 고깃집에 갔는데 여기 옆 테이블에 앉았던 남녀 커플이 있는데 말을 되게 내뱉더라고. 막 퉁명스럽게 이거 뭐예요? 이거 주시고요. 이거 주시고요. 네 좀 빨리 갖다 주세요. 물수건 없어요? 물수건 왜 없어요? 빨리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을 막 되게 싸가지게 하는데 옆에서 나는 이게 내가 막 눈치가 보일 정도로 보이더라고 그게. 근데 자기 애인한테는 되게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주는데 그런 거 겪으셨던 여성분들 은근히 계실 텐데 약간 가오 잡는 거지. 여자친구랑 나갔을 때 가오 잡는 거. 내가 좀 제가요? 저는 오히려 여자친구를 가르쳤는데요. 뭐냐 아파트가 있고 아파트 이제 입구 바로 옆에 마트가 있어요. 근데 가까운 거리에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택시 타고 갔는데 마트에서 여자친구가 내려달라 그래. 어? 왜? 왜 내려? 아이 빨리 내려. 이렇게 내렸어. 뭐 이유를 물어봤어. 집까지 야 뭐 살 거 있어? 그게 아니라 어디 나가서 이런 애들도 있어. 과한 친절을 베푸는 거. 과한 배려심? 오버하는 배려심? 뭐냐 택시비도 많이 안 나왔고 기본요금인데 아파트 단지 내로 올라가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기사님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았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 하더라고. 개 주접이지. 그래갖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난 뒤지게 혼냈어. 내가 기본요금 주면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것인데 왜 마트 앞에서 세워가지고 이 오르막길을 걷게 만들었냐. 너 왜 이러냐. 이거는 네가 착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네가 호구짓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지. 난 그런 주접 떠는 애들은 한 번씩 있어. 예를 들어서 식당 친구들이랑 식당에 갔는데 뭐 밑반찬이 셀프가 아니야. 밑반찬이 셀프가 아니고 갖다 줄 수 있는데 식당이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닌데 직원들이 떠오는 그 셀프바가 있어. 직원들 셀프바야. 직원들이 거기서 떠가지고 갖다 줘야 돼. 저기 이거 동치미 국물 좀 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아 예 하는데 아니 제가 갈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우 됐어 이러면서 아줌마 고생하시는데 이러면서 쥐가 오버해갖고 막 그 먼 거리를 갔다 오는데 나는 막 짜증이 나는 거야. 같이 밥 먹는데 야 뭐 아는 분이야? 왜 오버해? 나 그런 걸로 혼내요. 왜 오바를 하냐고. 그분이 할 일이 있고 그분이 저기가 있는데 그런데 한 번 또 갈라 그러더라고. 나 그래 숟가락 팍 내리치고 얘기했지. 너 한 번만 더 가면 나 나간다. 그러고 밥을 먹었죠. 알았어. 그랬고 저기 이거 좀 더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언제나 친절하게 얘기를 하지. 예? 제가 잘못했나요? 아 진짜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그럼 앞으로 택시 내리기 전에 한 300m 미리 내릴게요. 기사분을 위해서 아니 출발하고 나서 서울 가야 되는데 가까운 역이 있으면 거기서 내려가지고 지하철 타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퉁명스럽고 너무 개꼰대 짓을 했네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제가 서빙하고 아니 제가 불판 갔다가 제가 놓고 제가 번개탄 이거 피워가지고 제가 비장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불도 제가 하고 판도 제가 갈게요. 예 앞으로 고깃집 가서 제가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예 너무 죄송해요. 예 미안합니다. 아니 고기도 제가 그냥 도축해갖고 먹을게요. 예 알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들. 비꼬는 게 아니라 아니 여러분 솔직히 아닌 건 아니잖아. 나는 얘랑 같이 대화하고 얘랑 같이 밥을 먹고 싶어서 왔는데 얘가 자꾸 뭐가 좀 더 떨어지고 그러면은 직원분들이 알아서 갖다 주는 그런 고급진 식당인데
지가 굳이 갈 필요가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약간 뭔가 너무 착한 아이 증후군에 걸린 애들이 주접떠는 걸 나는 이제 옆에서 못 본다 뭐 이런 거예요. 예. 코코카카. 컴퓨터 기록에 기반한 축구 선수 순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또 발롱도르 또 메시가 받았죠. 컴퓨터가 순수하게 기록에 기반한 알고리즘으로 매긴 순인데 리오넬 메시가 1등이고요. 2등이 하킴 지에드, 3등이 킬리안 음바페, 17위가 손흥민. 호날두가, 존날두가, 똥날두가 25위. 개조뚜가 25위네요. 예, 속 시원합니다. 고독사에 관한 이야기. 이거를 현대인들이 가장 좀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래요. 독신남, 독신녀들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독사라 그래요. 고독사. 음침한 집안. 홀로 사시던 60대 할머니가 발견된 집이고요. 음침한 집안. 폴리스 라인이 저기 쳐져 있죠. 5년 된 밥이라고. 아이고, 5년? 미라로 발견됐대. 아홉 겹 업속에 가려진 5년의 시간. 5년의 길고 긴 시간 동안 찾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고. 이웃 간의 정도 사라진 것이 사라진 지 오래. 2013년에 고독사가 1717건. 하루에 평균 5명씩 아무도 모르게 죽어간다고. 또 다른 아파트 고독사. 여기 이렇게 앉아있다가 쓰러져서 사망했는데 아파트에서 아무도 들여다봐 주지 않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냥 그 자리에서 썩어버린 거래. 이 모자이크 된 부분이 시체가 썩어갖고 생긴 물. 냄새가 아주 지독하다 그래요. 옆집 할머니는 소독약을 뿌리고. 시체 때문에 집 근처에 벌레가 늘었다. 악취와 함께 집안에 썩은 물들이 들어온다고. 어우. 51세 남자였대요. 비교적 젊은데 숨진 지 4일 만에 발견됐다 그러고요. 오전 9시 50분경에 임대 아파트에서 변사자가 베란다 바닥에 옆으로 누워 부패한 상태로 사망한 것을 발견을 했다. 그는 30대 시각장애인이 되었다고 한다. 그가 멀쩡했을 때 모습이었는데 저는 인스턴트 매니아였는데 술만 먹으면 친구한테 외롭다고 했고 젊은 시절 결혼도 했었는데 생활고로 혼자 살게 됐대요. 이게 또 다른 고독사인데 침대 옆에서 시체가 발견됐고 68세 여성분 숨진 지 4일 만에. 4일 만에 발견된 거면 비교적 빨리 발견됐네. 가장 슬프고 가장 무서운 거는 몇 년 동안 발견되지 못해가지고 진짜 미라로 남게 되는 그런 거. 사회복지사가 발견해서 신고했대요. 그녀가 남기고 간 유서 한 장. 아줌마 아저씨 나 너무 아파요. 보증금 200만원 있는 것으로 집을 치워달라. 미안해요. 너무나 미안해요. 주인집 내외한테 여기서 죽어서 미안하다고 남겼고 옛날에 얘기하기로 난 자식이 없다. 아무도 없어서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고 시집갔다가 아이도 못 낳고 혼자 살았다고. 집주인 부부가 얘기하기를. 이 다음이 이제 68세 할머니 사연인데 꼼꼼히 기록해둔 가계부. 생전에 알뜰한 사람이었는데 파출부나 식당 일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대구광역시 동구 사후 처리업자분들. 이게 이분이 이제 시체 청소하는 이제 그 특수 청소부분들. 흔적도 없이 청소하고 소독하는 게 그들의 일이라고 합니다. 뭐 구더기가 발견되는 거는 뭐 비일비재하고 영상으로 보면 엄청 꾸물거리는 게 장난 아니래. 남기신 전 재산 9,000원. 지갑엔 달랑 9,000원 남아 있었다. 고독사로 죽은 사람들 대부분이 무연고자로 처리된다고요. 설령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모두 모른 채 한다. 남자가 73%, 여자가 17%, 확인 불가가 10%. 확인 불가는 시체가 너무 부패해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몇 년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진짜 썩다 못해 그냥 아예 그냥 저기 돼버려가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10%인 거야. 이 10%가 굉장히 크다. 이게 노인들이 가장 고독사를 많이 당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 실상은 베이비붐 세대인 50대가 고독사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항상 문을 열어놓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6일 만에 발견됐대. 평소에 문을 열어놓은 이유는 외로워서. 아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흔적이라고 합니다. 글씨체도 좋으시고 막노동 많이 하셨대요. 예. 상경우에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고. 20대에는 가정을 이루고 딸도 얻었는데 30대에는 중동건설 노동자로 일해 제법 돈도 벌었었고 파산 이후에 생활고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그의 병은 외로움이었다. 고인이 남긴 메모.
사랑하는 우리 딸 너무너무 사랑해. 낳아놓고 책임지지 못해 너무너무 미안하다. 아이고 나 잠깐만 나 울 것 같아. 아... 경찰에 연락을 받고 고인들의 가족이 찾아왔다. 시체 포기각설에 노인층보다 젊은층이 더 많이 죽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71년생 남자의 고독사. 오랫동안 그가 누워있던 흔적. 그래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이렇게 된대요. 얼룩지고 이게 아예 스며들어가지고 시체 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됐고 일주일 전부터 보이지 않고 4층 옥탑방에서 악취가 풍겨갖고 집주인 119에 신고했는데 변사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팬티만 입고 부패해 사망한 것을 발견. 이 일주일 만에 발견돼도 저렇게까지 되나? 일주일 만인데도 냄새가 저렇게 많이 나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서 수도권에서 4년대를 졸업했는데 엄마 아빠가 병으로 떠나고 혼자 살다가 죽음을 맞이했다고. 무연고자들은 지자체 장례업자들에게 인도된다고. 단 한 명도 그를 위해 울어주는 사람이 없다. 너무 쓸쓸하다.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주는 건 업자뿐이었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대행업자분이시네요. 무연고 유골 안치함에 넣어두는 것으로 장례는 끝이 나고 보관기간은 10년. 버린다라는 거네. 10년 지나면. 남은 건 고인들의 흔적들 뿐. 2013년에는 1717명, 2014년에는 471만 명이 고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댓글이 씁쓸하네, 내 멀지 않은 미래라. 아휴, 왜 저런 글을 쓰지, 어린 놈의 새끼가. 싹퉁머리 없는 놈의 새끼. 더 아둥바둥 잘 살아가지고 살면 되지, 키야 30대도 안 된 놈의 새끼가. 싹퉁머리 없는 놈의 새끼가 저런 댓글을 달아. 아니 시꼰대가 아니라 아니, 어린 놈들이 저런 댓글 달면 진짜 인생 포기한 것 같이 그런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는 새끼들 보면 나까지도 우울해져. 싹퉁머리 없는 놈의 새끼가. 좋은 사람이 죽을 때가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라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네. 그렇지. 난 진짜 죽기 싫어. 나는 진짜 영생하고 싶어. 나 영화 맨프롬옵스 같은 거 보면은 진짜 나 존나 오래 살고 싶고 얼마나 기술의 발전이 더 이루어질까. 나 진짜 정말 나는 오래 살고 싶다. 그럼 살 빼라고 하겠지. 넘어갈게요. 성매매 여성의 문신 제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법안 같은 게 뭐 발의되고 그런 게 있나? 김소연이라는 분이 뭐 SNS에다 글 올린 건데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매매 여성 자활을 돕기 위해 피부과 문신 제거 시술비 132만 원도 지원해주는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맞지요? 문신 제거 비용이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네요. 성매매 여성들이 죄다 피해자라고 치고 강제로 납치당해서 강제 수면 마취라도 당해서 문신도 당했던 게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문신을 했을 텐데 만약에 자발적으로 멋내려고 또는 여러 이유로 문신한 것이라면 그것과 성매매와 무슨 관계이며 그게 자활과 무슨 상관인지. 아 이분은 이제 반박을 하시는 분이구나. 몸에 문신한 것이라면 몸을 옷을 벗고 다닐 것이 아니라면 자활을 하고 훈련하고 경제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자신이 번 돈으로 문신 제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성인지 감수성 부족한 저는 왜 우리 시민 세금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분들의 문신 제거비 의료비용 132만 원을 지원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성계 사람들의 설명을 듣고 이해해보려고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은 폭력적 상황에서 억지로 한 문신이 아니라 전제하에 그것을 지우는 것이 왜 피해자 지원 의료비 계정으로 집행되어야 할 돈인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이런 법안이 애초에 있었고 했다고 하네요. 그래 문신을 이제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저 지원을 해줘도 그렇게 크게 저기 않을 텐데 왜 이럴까 우리나라는. 댓글에도 좀 뿌리 났네 다들. 근데 성매매하는 여성분들한테 세금을 드리는 부분이 문신 제거 비용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뭐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직업적으로도 좀 뭔가 이렇게 성매매 말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막 국가에서 막 지원해주고 도움 주고 막 그러는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나요 보통? 어디 뭐 팔려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자기들이 관두고 싶으면 언제든 얼마든지 관둘 수 있고 빚이 없다는 가정하에. 근데 거기서 이제 뭐 마이킹이라 그러죠. 거기 전문용어로 뭐 거기서 이제 마이킹을 해가지고 뭐 집을 얻는다라든지 뭐 차를 얻는다라든지 명품 백이라든지 이런 걸 얻어가지고 그걸 갚을 때까지 대출해서 쓰는 거. 근데 그런 것들도 전부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 한데 와 저거를 왜 지원을 해주고 하는 건지 난 좀 나로서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그렇다 그러네요. 예. 자 일베 유저가 말하는 일베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일베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우선 난 일베 5년차다. 눈팅마다 2년 전부터 계정 만들어서 똥글 싸고 다니면서 놀았다. 거의 매일 들어와서 낄낄거렸던 것 같다. 솔직히 난 이 글 쓰고 나서도 계속 눈팅할 거고 이 글을 쓰는 의도는 일베 유입된 애들이 지금이라도 일베를 안 했으면 하는 의미다.
흡연충이 말하는 넌 담배 같은 거 피우지 마라 와 비슷. 앞으로라도 일베 자료를 접하거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뭐 일베 이런 거에 좀 연관돼가지고 저기 할까봐 저도 이거를 스크랩해놨어요. 제가 일베를 했다는 게 아니고요. 이분의 글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나도 일베가 물론 재밌고 솔직히 집에서 배달음식 시켜먹고 일베하는 게 삶의 낙이다. 웃을 일도 별로 없는 내 일상에다가 일베를 하다보면 웃긴 글도 존내게 많고 이상한 별의별 또라이들도 많고 말이야. 매일 자기 전에 일베 보면서 낄낄거리다가 자는 게 내 일상이 돼버렸으니까. 그리고 뭐 정도 같은 거 찾아볼 때 정보 같은 거 찾아볼 때도 일베가 굉장히 유용하기도 하다. 요즘은 노가다 김씨들한테 요즘은 노가다 김씨들밖에 안 남았지만 2년 전 일베는 꽤나 사회성 있는 일베 유저들이 또 있었으니까. 자, 내가 일베를 끊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알게 모르게 부정적인 영향이 네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인다. 그러면서 네 자신도 부정적으로 변해버린다. 같은 걸 봐도 같은 걸 해도 일베를 하기 전과는 다른 느낌일 것이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고 사람이 계산적이게 된다. 그리고 일베는 말 그대로 M생 집합소이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뿜어내면 열등감과 부정적인 말들 그런 걸 듣다 보면 참 안 좋더라. 일상에서의 웃음이 잘 없어진다. 일베에서 존나 자극적이고 진짜 어이없어서 웃길 정도로 그런 또라이들이 치는 드립들과 글들을 보면 너의 웃음 포인트가 이제 그런 일들에서만 웃음이 나오도록 바뀌어버린다. 사람들하고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있으면 모두가 웃는 일에 니 혼자 저게 뭐가 웃기지? 이러고 있고 길 가다가 갑자기 어제 자기 전에 본 일베 드립이 생각나서 빵 터지고 자꾸 자극적인 웃음 코드에서 터져버리게 된다. 사람이 변한다. 네 인생도 변한다. 많은 예가 있지만 김치녀를 예로 들어보자. 이제는 여자들만 만나면 행동 하나하나가 김치스러워 보이고 정도 안 가고 그냥 존나 패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든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도 이제 뭐 딱히 웃기지도 않다. 그러다 보니 친해지고 싶지도 않다 여자랑. 근데 사실 여자가 김치녀인 것도 아니고 내가 아직 그 사람을 잘 모름에도 단정지어버리는 것이 있다. 뭘 해보고 전에 뭘 해보기도 전에 여자랑 일베에서 보고 듣고 배운 개 잡소리들 때문에 아예 손을 놓거나 아니면 포도밭 여우마냥 저건 저럴 거고 이건 이럴 거다 얘는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런 가정 성격이 점점 변해가는 게 느껴진다. 네 자신도 점점 자극적으로 변한다. 피폐해진다. 간단히 말해서 네 옆에 진짜 둘뿐인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 한 명은 매사에 웃고 긍정적이고 뭐래도 도전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예의 바르고 말도 이쁘게 하고 도움도 된다. 심지어 너에게 실질적으로 조언도 해주는 그런 엘리트 친구가 있고 다른 한 명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불만만 오지게 많고 뭐래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열등감도 심하고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다. 너도 안 될 거야 라는 별 도움 안 되고 오히려 널 망쳐버리는 개 족같은 소리만 하는 입에 달고 살지만 노무현 드립이나 별 저급스러운 개그에 특화된 친구.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막 써봤는데 아무튼 일베는 하지 마라. 일베하지 마라. 병신들하고 노면 너도 병신된다. 만약에 계속 할 거라면 일베할 때의 너와 현실 속의 너를 구분해라.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너 안에 다른 인격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라. 영혼이 두 개인 것처럼. 굉장히 좋은 글 아닙니까? 예, 제가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 앞에서 낭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여러분들 뭐 가르칠 만한 뭐 이렇게 교훈을 줄 만한 그런 건 아니지만 모두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 일베를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좋은 얘기지. 일베뿐만 아니라 뭐 어디든 마찬가지야. 뭐 인방겔도 그러고 어디도 그러고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마주하게 되면은 나조차도 부정적으로 변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는 좀 여러분들도 좀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서 하지 마, 여러분들. 예, 일베하지 말고 코값 하자. 일베하지 말고 코값 하자. 예. 코코카카. 이거 약간 논란인데 해축갤 아시죠? 해외 축구 갤러리 거기에 올라온 글이에요. 손흥민이 이번에 70m 달리기 골 요걸로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카메라에 비춘 태극기들 이게 논란이었어요. 이게 응원을 기준을 두고 굉장히 시끌벅적한 게 이제 이슈인데 국가 대항전도 아닌데 왜 민폐인가?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의 생각을 들어도 좋을 것 같아. 자, 손흥민이 이번에 그 골 넣었잖아요. 되게 그 역사에 남을 만한
꼴이었는데 카메라에 비춘 태극기들이 문제다. 여기 지금 태극기 보이죠? 손흥민이 영국 런던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번리와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홈 경기에서의 원더골 활약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태극기 응원을 두고 때아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경기 중에 화면에 잡힌 태극기 응원을 문제 삼는 글이 확산되고 있다. 이게 국가대항전도 아닌 영국 프로리그 토트넘팀 홈경기에서 한두 개도 아니고 태극기를 몇 개를 흔드느냐며 단지 외국인 용병 중 한 명이 국적이 한국이라는 이유만으로 뒷간중들의 시야를 가려가면서 태극기를 흔드는 것은 민폐라고 지적을 했다. 이에 축구팬들의 반응은 찬반이 극명이 나뉘었다. 동조하는 누리꾼들, 지역 간 축구의 국가대표 경기처럼 태극기를 흔드는데 손흥민이 자랑스러운 건 이해하지만 좀 부끄럽다. 개인의 성공에 국가를 들이먹이는 건 후진국의 관습이다. 입장 바꿔서 K리그에 중국인 선수가 뛰는데 커다란 5성 홍기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봐라 등의 의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편 반박하는 누리꾼들도 팽팽히 맞섰다. 이들은 90분 동안 흔든 것도 아니고 골 넣고 세레머니 할 때만 잠깐 일어나서 흔드는데 태극기가 대체 무슨 피해를 줬다는 건가? 태극기 흔드는 걸로 눈치 보는 게 자격지심이다. 오히려 현지에서 나오지 않는 논란을 한국에서 사서 걱정을 한다 라고 지적을 했다. 아울러 손흥민도 인터뷰에서 태극기를 보면 힘이 난다 라고 했다. K리그에서 브라질 국기를 봤는데도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 등의 글을 남기기도 했다. 둘 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근데 네이버 댓글을 보니까 추천을 많이 받은 베스트 댓글이 이래요. 개인의 성공에 국가를 들먹이는 건 후진국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이긴 하다. 그런데 유독 한국이 그런 색채가 좀 강하다. 왜냐하면 축구를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축구를 잘하는 한국인을 보기 위해 경기장에 가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다 라고 좀 그럴싸하게 댓글을 달았고요. 아니 태극기가 너무 많다. 적당히 한두 개 있으면 괜찮을 텐데 경기장이 깔끔하고 사람들 피켓 드는 사람 하나 없는데 좀 민망하다. 태극기 든 사람들 클로즈업 한다니까 들고 가나? 이 생각도 들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포체티노 경질되기 전에 팀 분위기가 매우 안 좋고 팬 분위기도 안 좋았는데 그 상황에서 조차 태극기를 흔들고 전광판 가려서 실제 현지 팬이 전광판 좀 그만 가리라고 SNS에 올릴 정도였습니다. 이건 사실이 확인된 게 아니니까 확실하게 모르고. 과연 현지 팬이 전광판만 가리라는 의도만 말을 한 걸까요? 눈치도 없냐는 걸 내포하는 거죠. 또 다른 현지 팬은 부탁까지 했습니다. 손흥민만 응원하지 말고 팀은 응원해달라고. 여기 보세요. 축구 잘하는 동양인이 있어요. 서양인 분들 칭찬해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이 이만큼 축구를 잘합니다. 저 선수와 저는 같은 민족이고 같은 피가 흘러요. 저희는 아시아지만 중국, 일본과는 다르게 축구 잘하는 선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민족이 최고 자랑스럽습니다. 저희 잘하죠? 저희는 토트넘 팀 따위는 모르겠고요. 우리나라 민족만 잘하면 장땡이에요. 토트넘 유니폼이요? 무조건 손이죠. 곧 레알 바르셀로나 미넨 갈 겁니다. 제발 저희 태극기 보고 우리나라 칭찬 좀 해주세요. 서양인 반응 좀 제발. 국뽕 필요해요. 지 돈 주고 직관 갔으니 태극기를 흔들건 말건 본인 맘이지만 자존감이 떨어지는 인간들의 행태라는 생각이 든다. 내재적인 만족감이 아니라 뭐라도 남들이 나를 봐줘야 기분이 좋아지는 관종 같다. 아 근데 솔직히 이 댓글들이 죄다 지금 한쪽으로 편향이 돼 있잖아. 이게 민폐다라는 게 그치 좀 너무 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난 그렇게까지 뭐 민폐인가 싶기도 해. 오히려 자격지심 같은 느낌일 수도 있어. 잠깐 골 넣었을 때만 태극기 좀 흔드는 건데 외국인이 뒤에서 Shut the fuck up Korean. Hey fuck you. Get out of here. Fuck up. Fuck up. You wanna fight me? 이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신나갖고 이렇게 막 이제 소리 지르고 이렇게 환호하는 때 그냥 태극기 들고 와 손흥민 이렇게 나는 손흥민이 좋으니까 손흥민 그 나라의 국기를 가지고 흔드는 거다 이런 그냥 뭐 자부심일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막 그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한번 투표 한번 해볼까요? 제 얘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거나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민폐가 아니다라는 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투표 끝내겠습니다. 결과 진짜 궁금한데? 결과는요? 아 역시 여러분들 많이 꼬이지 않았군요. 여러분들은 외국에서도 이런 문제를 문제시 삼지 않는 거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막 긁어부스럼하고 이거는 나는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 역시 여러분들 착해. 자 태국기 한번 흔듭시다 여러분들. 코코카카.
김건모 같은 경우는 2차가 이제 되는 업소가 있고 불법이죠. 2차는 이제 애프터 해가지고 그 되는 게 업소가 있고 안 되는 업소가 있는데 되는 업소도 아니고 안 되는 업소에서 아가씨들 이렇게 여러 명 계속 이렇게 그 자 1조 보여드리겠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막 나오잖아. 자 사장님 1조 모시겠습니다. 이쁜 애들로만 모셨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담이 이렇게 딱 저기를 하면은 이제 그거 쓱 보고 어 쟤 좋네. 2번 4번 너 일로 와서 앉아. 아니 다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놀았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불법이 아닌 거지. 근데 2차가 그거지. 끝나고 술 다 먹고 나서 야 나 저기 쟤랑 한번 저 오늘 뜨밤 한번 보내게 쟤 좀 저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경험담이라니. 아 씨발 아 뭐 사장님 애프터는 얼마입니다. 그래 뭐 저 카드 갖고 가서 저 하고 가자 이렇게 가지고 그런 모텔 가까운 모텔이라든지 뭐 이런 데로 픽업을 해주면은 이제 같이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가게 내에서 가게 내부에서 했다는 거지 성행위를. 이제 그게 이제 주장인데 김건모는 지금 계속 전혀 그런 일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받아치고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단 말이야 김건모가. 그래가지고 전국 투어 중에 이 일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골머리 싸매고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힘들지 않을까? 살면서 가수 생활 참 오래 했지만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 결혼 문제도 그러고 이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딱 모였는데 거기서 포커페이스를 해야 되고 노래 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명분이 확실해. 명분이 시계 잡힌 거야. 그 고소한 여자 입장에서는 3년 전 일인데 왜 이제 와서 들추나라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오빠가 슈퍼맨 티셔츠를 입고 나를 강간했는데 그 강간했던 티셔츠를 입고 TV 나와가지고 웃음 팔고 있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싫더라. 거기다가 우리 엄마도 미우새를 좋아하는데 거기서 김건모가 슈퍼맨 티셔츠 입고 이렇게 배트맨 티셔츠 입고 이렇게 하는 게 아 난 보기 너무 안 좋더라. 마음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미워지는 줄 알았다. 자꾸 TV 나오니까 내가 이번에 던진 거다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이제 결혼 딱 직전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제 결혼 직전에 딱 이렇게 던져버리니까 이게 되게 그런 거지. 김건모 입장에서는 진짜 살면서 가장 힘든 시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김건모 이슈도 김건모 이슈긴 한데 나는 구하라가 너무 빨리 묻힌 것 같아갖고 난 좀 약간 좀 그렇더라. 너무 빨리 있더라 대중들이. 그지? 어떻게 보면 이게 종현 때부터 그건데 종현, 설리, 구하라. 그지? 구하라가 너무 빨리 잊혀진 것 같아갖고 난 좀 그렇다 해서 너무 좀 세상이 무서운 것 같아. 모텔 같은 경우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구역 예배를 드릴 장소를 모색하다 보니 수요가 부족해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PC방에서 친구들이랑 게임하거나 집에서 부모님이랑 케이크 먹으면서 여유롭게 보내곤 한다. 연인들끼리 보내는 달콤한 크리스마스 같은 건 영화나 드라마에서 환상을 심어주기 위한 연출이거나 SNS에 좋아요를 받기 위해 억지로 행하는 주작이다.